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대 정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요번에 갖고 나온 차량은요, 경차를 한대 갖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경차 중에서도 진짜 혁신적인 경차 한 대를 갖고 나왔습니다. 다들 아실 거예요. 정말 인기 많은 차량이고, 기아의 레이 차량인데요. 이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2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95,000km 달린 단순교체 살짝 있는 무사고 차량의 기아의 레이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옵션 면에서는 거의 진짜 끝판왕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거의 풀업이고요. 정말 지금 외관 상태, 실내 상태 정말 끝내주는 차량인데, 일단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앞에서 보시면은 정말 귀염귀염하면서 정말 기아의 아이덴티티까지 잘 살린 모습이에요. 거기에 이 차량 같은 경우 좀 직각이 많이 들어갔죠. 앞면부에서는 그래도 직각은 많이 안 들어가지만 전체적으로 박스카기 때문에, 박스 형태이기 때문에 좀 직각이 많이 들어갔는데, 일단 호랑이코 그릴 전체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상태도 정말 양호해요. 정말 깨끗하고, 그 다음에 헤드램프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정말 투명도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본넷이 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본넷 상태, 그 다음에 범퍼 상태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LED, 예. 데이타임 라이트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오시면은 이 차량 또 휠도 지금 투톤으로 15인치 휠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이 레이 옵션 중에 휠 옵션 중에 제일 높은 15인치 휠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만져보면 타이어도 지금 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상태 양호한 휠 상태,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오시면 아무래도 이 차량 박스 형태이기 때문에 A필러부터 C필러까지 떨어지는 느낌도 정말 네모 반듯하고, 그 다음에 차체도 상당히 높아요. 예,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당히 높은 차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앞도어, 뒷도어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진짜 살짝 이런 식으로 문콕은 살짝 보이는데 기스 하나 없는 정말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도 보시면은 뒷타이어도 지금 앞타이어 동일하게 80% 이상 남아있고, 그 다음에 휠 상태 기스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예. 트렁크 열면은 뭐 트렁크 공간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넓진 않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효율성 있는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큰 짐을 넣고 싶다 하시면은 정말 시트 베리에이션까지 상당히 좋은 차량이에요. 이렇게 6대4 폴딩이 아닌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2열 시트 전체적으로 이렇게 폴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좀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트렁크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되게 간편해요. 올릴 때도 이렇게 당기면 되고, 내릴 때도 이것만 당겨서 내리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 차주분이 이런 식으로 LED를 뒤쪽에 달아주셨어요. 예, 그래서 뭐 조금 세련된 느낌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센서 전체적으로 달려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관에서 봤을 때 하이라이트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먼저 외관 상태는 지금 여기도 문콕기스 진짜 하나 안 보이고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90도로 열리는 앞도어와 그 다음에 슬라이딩 도어까지 쭉 해서 여기 중간에 막힘 없이 정말 펑 트인 공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오프닝도 상당히 되게 통쾌하고 개방감 있어가지고 탑승할 때나 그 다음에 내릴 때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시트 베리에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요 차량에 정말 효율성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6대4 폴딩이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5가지 종류의 시트 베리에이션이 있어서 효율성 있게 정말 원하시는 대로 시트를 조절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살짝 보여드렸듯이 지금 인테리어는 투톤으로 브라운 시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드렸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보실게요. 실내 들어왔습니다. 실내 들어와서 운전석에 앉아서 엔진 한번 걸었는데요. 일단 1000cc 엔진이잖아요. 정말 조용하고 정숙합니다. 진동도 많이 안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1000cc 엔진이기 때문에 경차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뭐 가성비, 그 다음에 정말 이코노믹한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다시피 진짜 인테리어는 투톤으로 들어가 있어요. 조금 다크 브라운과 그 다음에 연한 베이지 색상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진짜 깔맞춤한 느낌도 들고, 거기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브라운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가지고 뭔가 세련된 느낌까지도 한층 더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하나 설명드리면은 일단 전동 시트는 아니에요. 수동 시트로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 운전석 보시면은 이 허리받침대는 전동으로 한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시트 포지션을 맞출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핸들 보시면은 핸들에는 일단 이 미키마우스 핸들 커버가 상당히 귀엽네요. 귀염귀염하네요.
제 생각에 전 차주분이 여성분이었을 거라고 추측이 들고요. 그다음에 젊은 어머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이제 음성인식 기능, 그다음에 오디오 컨트롤할 수 있는 모드 버튼 들어가 있고, 이쪽에는 핸즈프리 기능과 그다음에 볼륨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왼쪽으로 보시면은 열선 시트 들어가 있어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동식 사이드 미러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클러스터 한번 보여주면은, 이게 또 일반 클러스터가 아니라 슈퍼비전 클러스터 디지털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지털스러운 느낌도 있고 좀 미래지향적인 느낌까지 있어요. 그래서 시인성에서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면은 정말 공간 활용도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엄청 넓잖아요. 지금 머리가 주먹이 지금 3개가 들어가도 남을 정도로 정말 높은 천장을 갖고 있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짜 이런 식으로 포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이런 활용도까지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내비게이션 지니맵으로 달아주셨고요. 화질도 상당히 좋고 시인성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후방 카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프레스티지 등급인데 후방 카메라랑 이런 걸 왜 추가적으로 안 넣었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예, 좀 후회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사제로 내려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내려오면은 이제 오디오 기능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블루투스, 그다음에 MP3까지 가능한 예, 오디오 기능 들어가 있고, 네, 내려오시면은 일단 스마트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예,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비상카메라 버튼, 거기에 프로토 에어컨까지 또 들어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이런 거는 이제 프로토가 아니라 이제 수동으로 많이 넣는데, 요분은 그래도 프로토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2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있고, 수납 공간과 다음 시거잭, USB, 억스잭까지 전체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보시면 수납 공간은 상당히 많아요. 여기도 수납 공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 컵홀더 두 개랑 여기도 수납 공간, 센터 콘솔 쪽에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살펴드렸고요. 뒷자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뒷자리로 넘어왔고요. 아우, 뒷자리 공간 진짜 항상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 차량이 경차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공간 효율성에서는 끝내줍니다. 진짜 넘버원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공간 활용도의 혁신이라고 해도 네, 무관할 만한 그런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네요. 아, 너무 넓고, 그 다음에 뭐 시트 상태도 전체로 깔끔하고요. 정말 매력적인데요. 그 다음에 뒷자리 공간, 그냥 애들 뭐 두세 명 있어도 그냥 뒷자리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알아서 놀 것 같은 그런 넓은 실내 공간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 살펴드렸고요. 바로 나가서 이 차량 총평해드릴게요. 네, 오늘 저와 함께 이 앞에 있는 레이 차량, 네, 전체적으로 실내부터 외관까지 살펴드렸고, 이제 총평이 없어서 엔진을 한번 열었는데, 이 닭다리 감성도 상당히 귀여워요. 되게 짧고 네, 귀엽습니다. 본네트도 되게 가볍고, 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룸도 상당히 귀엽고요. 그 다음에 엔진 소리도 조용하고 정숙하네요.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엔진 룸까지 살펴드렸고요. 이 차량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2012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95,000km 달린 아쉬운 단순 사고가 있는 무사고 차량의 기아의 레이 가솔린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차 같아요.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옵션에서도 정말 부재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정말 실용성 있는, 그 다음에 효율성 넘치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판매율도 어마무시하게 많았던 차량인데, 정말 중고차로 나오면서 가격도 많이 다운됐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는 차량이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신다면은, 아니면 상담을 좀 원하신다면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좀 더 좋은 차량, 재밌는 차량으로 돌아올 계획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채널 좀 괜찮다 싶으면은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